안녕하세요. 이 부장이 만난 사람 유튜버 부자하나 해피준TV 비즈니스 우먼 엄주은 편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소중한 시간 되게 감사합니다.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피코 킹마스터 엄주은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해피코 사업을 한 지가 한 1년 반 넘었어요. 네, 해피코 사업을 어떻게 하게 됐냐고요? 저는요, 정말 열정이 있는 사람이어서 어떠한 일을 해도 제가 교육 사업을 할 때나 온라인 사업을 할 때나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는데요. 정말 제 열정을 받아줄 만한 그 그릇이 없었는데 이 회사가 정말 제가 1년 반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이 회사의 오픈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픈이 내일모레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담을 정도의 큰 그릇인 이 회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거 하시면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아이템인지 한번 여쭤보세요. 네. 네, 저는 뭐 시간 관리는 사실은 제가 이 해피코는요, 내가 관리하기에 따라서 오직 이 사업만 저는 하고 있는데요. 다른 분들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만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큰 그림을 봤으니까 지금은 제가 고3이라고 생각하고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좋은 점은요, 제가 남는 짜투리 시간에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올인을 하냐면은요, 한 1년만 열심히 하고 은퇴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열심히 하려면 은퇴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짜투리 시간에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플랫폼으로 많은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는데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그러한 플랫폼을 저희 회사가 기획을 했고요. 마치 카카오나 쿠팡이나 아마존 그런 버전이에요. 그런데 그 버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버전인데 저희에게 수익을 주는 버전인데요. 누구나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 앱 안에 들어와서 카카오처럼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줌도 하고 또 이 안에서 게임도 하고 유형 무형 모든 것들이 이 앱 안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앱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친구들에게 이 앱이 좋으니까 들어와봐 써봐 이렇게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게 저에게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요즘은요, 바깥에 나가서 노동을 하는 게 수익이 아니고요. 저희 입만 열고 자연스럽게 이게 좋다고 자랑만 하는 행위로 수익이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네, 그런 앱이 이제 곧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너무 쉽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무료이기 때문에 카카오하고 너무나 똑같은데 글로벌 버전이잖아요. 그런데요, 연결되는 수익을 준다네요. 그래서 저는요, 앱이 나오기 전에 많은 사람한테 이 모든 정말 돈 버는 앱이 좋은 점을 제가 알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빨리빨리 가입하셔서 선점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나 이게 있어도 홍보나 PR을 못하면 어려운데 이런 홍보 마케팅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좋은 게 있으면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변에 저희 식구들한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해피콜을 많이 알렸어요. 동생이나 언니나 오빠 이렇게 많이 알리니까 이 앱이 나오기도 전에 정말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더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어느 순간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보다 더 자랑을 많이 할 사람들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랑을 그분한테 하니까 그분이 이 앱에 대해서 알아들으시고 정말 저보다 더 많은 분들한테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영업이 이 해피콜 영업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 앱을 알리는 방법이
정말 자랑을 잘할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제가 이제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게 제 노하우라면 노하우인데요. 그리고 저는 이 앱을 알리면서 아, 진짜 누구나 이 앱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강점이 제가 누구에게도 리스크를 주지 않고 선한 일이라는 게 너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엄청나게 좋은 회사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해도 되니까 그 부분이 아마도 저에게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제가 좋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회사고 오너의 마인드가 너무나 마음에 들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저의 백그라운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편하게 여쭤보겠는데. 네네. 이제 행복이, 마스터님 생각하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인생 자원에 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행복은요, 매 순간이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미래잖아요. 현재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현재를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면 미래는 자연이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행복하자. 매 순간순간을 즐기자. 그게 제 인생 좌우명이고요. 일을 할 때도 즐겁게 하고 좋은 분들을 만나면서 늘 웃으면서 제가 일한다는 생각이 아니고 행복하게 나눈다는 생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어떤 일이 아니고 즐거운 커피 마시면서 그리고 우리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이렇게 하니까 저는 행복하게 매 순간 매 순간을 즐기자가 제 인생관입니다. 네. 오늘 영상이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부자 하나 해피춘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